사랑해요. 맵. 여기 냄새 진짜 쩔어요. 냄새가 그냥 맛있어요. 메뉴는 섭국이랑 곰칫국이랑 생선구이. 근데 그 지금 여기 들어오자마자 고춧가루 냄새가 맞아. 확 나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우와, 어머 맛있겠다. 호박무침, 버섯가루, 오징어 젓갈, 고사리. 우와, 나 멸치볶음 개좀 맛있겠다. 어머, 딱 봐도 맛있겠다. 그니까 진짜 강릉 젓갈. 진짜 강릉 오징어. 강릉 젓갈. 알지. 강릉 젓갈 뭔지 알지? 개존맛해. 다른 데서 못 느끼는 강릉 젓갈. 생 오징어를 그냥 젓갈로 담가가지고 묻힌 거야. 근데 강릉 젓갈이 뭔데? 이 맛! 먹어봐. 달라. 야, 서울 청년이 뭘 한다고 그러나. 먹어봐. 똑같은데? 우와. 이게 아, 이게 딱 이게 섭이구나. 어, 이게 섭이거든? 이게 보여? 이렇게 잘린 거야. 이게 이렇게 잘라놨어. 어, 잘라놨어. 그리고 이게 곰칫국이야. 와, 곰칫국. 그리고 이거 이면수 고등어 열기. 맛있어. 국물이 너무 시원해. 근데 이거 내 스타일이야. 근데 홍합이 진짜 커. 이건 진짜 해장국이야. 근데 우리 생각보다 많이 먹었는데. 어. 나 생선 털고 있어. 어. 차를 잡고 나. 우리 1분 후 도착. 안녕히 계세요. 우와, 너무 예쁘다. 저긴가 봐. 어, 저거야. 와, 겁나 예쁘다. 와, 진짜 예뻐. 응. 약간 옛날식으로 꾸며놨대. 와, 어, 너무 예쁘다. 요런 막 석쿠리 감성. 약간 요런 시골집 감성. 강냉이 아이스크림도 있대. 여기 강냉이 에그타르트도 있어. 비스타르도 있어, 그럼. 참 예쁘지? 강냉이 에그타르트. 할머니가 깡냉이로 만들어줬었대. 비깡냉이로? 아, 할머니가 말 안 들을 때마다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사장님의 추억을 회신시켜. 어? 아유, 이거 진짜. 여기 할머니가 아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 그 오늘 니 깡냉이로 한번 만들어보자. 나와. 니 깡냉이. 이제야. 이게 근데 커피가 옥수수 커피야. 옥수수 커피. 강냉이 맛나 근데. 약간 끝맛이 강냉이 맛나.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강냉이랑 같이 먹어봐.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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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뒷맛이 맛있어. 맛있지? 이거 타르트도 먹어보자. 이거 타르트야. 잡혔다. 가자. 뭐 일이 알잖아. 그니까. 근데 심지어 나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여기가 이렇게 변했네. 이거 맛있대. 응. 춘천이 유명한 거 아니야? 춘천도 유명하고 강릉도 유명하고. 강릉도 유명해. 맛도 그래. 없어. 유명해. 강원도는 다 유명해. 강릉도 유명해야 맛도 없어. 근데 그 웃음 뭐야? 강릉이 최고다 막 이런 거. 와, 무절임이랑 열무김치 나왔어. 그리고 이거 쌈장 색깔, 이거 고추장 마늘이랑 새우젓이랑 이거 상추. 씨발 음식 앞에서 싸우면은. 아니 이거 약간 강릉 무시하잖아. 근데 언니 강릉 진짜 씨발. 나가서 싸워. 아니 얘가 자꾸 강릉 갔다가 그렇잖아. 내가 언제 너가 그냥 자격지심 아니야? 내가 언제 자격지심 했는데. 언니가 그 음식 앞에서 싸우지 말라니까. 열무김치 먹어봐. 어떤지. 네.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김치가 맛있어야지 알지? 맛있다. 달달하다. 맛있다. 달달해. 맛있는데? 달진 않고. 달면서 셔. 그 맛있는 게 단맛은 안 나는데. 단맛은 왜? 안 나는데. 뭔 소리야, 단맛 나. 아니, 그냥 시원하고. 세이프. 단맛은. 그래, 너 강원도 홍보대사 해. 하나, 씨. 맛이 무조건이다. 와, 겁나 맛있겠다, 진짜. 와, 나도 먹어봐. 아니, 양쪽이 다 맞췄어. 뭐야, 이게 뭐야? 양파야? 맛있다. 개맛있다. 대전 맛있는데? 미쳤는데? 와. 아, 이거는 진짜 이 리액션이 나올 수 있어. 와, 뭐야, 이거? 아니, 저 비계 싫어하거든요? 근데 비계도 존나 맛있어. 술 소주 하나 더 시킬까? 진짜 맛있구나. 사장님, 저희 술 소주 하나 더 주세요. 나. 나.
저희 이거 좀만 엄청 쫀득해. 뭔지 맛있어 이게? 응? 왜 맛있어? 막걸리 한 잔. 말라. 내일가? 막걸리 먹고 내일 가니. 이게 물.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다. 맛있다. 물맛이랑 먹어도 맛있는데 고기랑 더 약해요. 고기가 진짜 맛있어. 야 진짜 개배부르다. 뒤질 것 같아. 와. 아 배불러. 와 미친 여행이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근데 이번이 굉장히 진짜 여행 같았어. 방송이지만 여행 같았어. 인으로 진짜 재밌게 놀았어. 근데 우리 3일 여행 다 챙겨본 사람 존나 재밌었겠다. 진짜. 다음은 마리산 전기맞기. 그리고 3일 동안 어땠었어요? 친한 친구들이 행복해서 너무 행복했고 개재밌게 했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고 강릉 통을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국수는 춘천이 더 맛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강화도 여행하고 또 부산 헌팅 작전으로 오다가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